여러분, 제가 오늘 드디어 사무실을 계약했습니다. 앞으로 이 사무실이 여기서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예전에 사무실을 내려고는 하고는 싶지만 이게 고정비가 계속 나가잖아요. 뭐 많게는 몇십만 원에서 백만 원까지 100 얼마까지 나가니까 작은 사무실이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내 수준의 사무실은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올해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다 보면서 사무실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, 근데 사무실을 두면서 제가 사무실 안에서 일의 효율을 좀 높이고 또 사무실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감하게 이번에 사무실을 계약을 하게 됐어요. 한 10군데 정도 본 것 같아요. 봤는데 마음에 들면 비싸고 저렴하면 뭔가 걸리고 교통도 봐야 되고 방문객들이 있을 거니까 교통도 봐야 되지, 또 주차는 돼야 되지, 외관은 좀 깨끗했으면 좋겠고 화장실은 좀 깨끗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금액에 나오질 않더라고요.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사무실을 계약했습니다. 제가 계약할 사무실입니다. 열 군데 봤는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들고 가격도 괜찮은 곳. 하는 사업에 대해서 책임감도 생기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. 뭔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. 기분 좋게 소비를 한 것 같은 느낌? 앞으로 사무실 꾸미는 것도 많이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무실을 또 초대를 해드릴게요.